안녕하세요. 음원가사 데이터를 이용한 시대적 흐름 분석의 발표를 맡게 된 중국언어 문화전공 윤준석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 단계입니다. 배경과 목적, 대중에게 가장 친숙하고 접근성이 좋은 대중가요는 시대적 상황을 통한 사람들의 감정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대별로 사람들의 공감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대중가요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합니다. 대중가요의 가장 큰 소비층이자 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젊은 세대의 심리를 탐구함으로써 음악에 반영되는 시대적 특징과 정신을 언어를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방법과 대상 데이터. 대표적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시대별 인기 차트 탑 100 음원 가사를 수집하여 언어 분석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스키마, 해당 연대, 발매 년도, 노래 제목, 가수 이름, 가수 성별, 그룹 형태, 작사가, 그리고 가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멜론 연도별 인기 차트 탑 100에 포함된 음원 데이터를 수집한 자료입니다. 데이터 수집량은 2613개이고 정제후 데이터는 2434개입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해석 결과입니다. 연도별 영어 사용량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영어 사용량을 보았을 때 1990년대보다 2010년대에 영어 사용 빈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2000년대에는 2010년대보다도 훨씬 높은 빈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어의 개수를 보았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노래 가사에서 더욱더 다양한 영어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영어 단어들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현대인의 지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양한 팝송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서민들의 영어 가사에 대한 반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음악에서도 다양한 영어 단어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생산의 확장입니다. 그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흔하던 글로벌 생산은 이제 문화산업 분야까지 일반화되었습니다. 기술이나 인적 자본의 이동이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로 언어적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문화적 할인이 줄어들었고 각 국가 내에서 문화산업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면서 전세계 음악시장을 대상으로 경쟁 구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음악 K-POP을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역으로 국내 음악 시장에서도 해외 음원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